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온라인으로 신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관장 정관스님은 인권 중심의 복지관을 만들겠다며 인권 모니터링단을 확대하고 차별금지 선언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방송실에서 촬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을 열지 못한 복지관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한해 동안 복지관이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중점 목표로 인권 중심의 복지관 만들기를 꼽았습니다. 관장 정관스님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살필 수 있는 인권 모니터링단을 확대해 키오스크와 전자 게시판, 인권 게시판 운영을 활성화하고 차별금지 선언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지향 복지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은 설문지를 통해서 올해는 차별금지법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복지관에서도 차별금지 행위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관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웰다잉 프로그램도 새로운 교육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생물학적인 의미부터 종교적인 의미까지 아우르며 노년기에 꼭 필요한 자아 통합감을 높이기 위한 수업입니다. 예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딱 맞이하자, 아니면 죽어서 어떻게 하자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생을 좀더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잘살수 있을 것인가. 복지관의 상징적인 사업 중 하나인 종로엔 장금이의 활동과 레시피, 장금이 어르신들의 활동 소감을 담은 책도 출간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종로 장문화 축제와 함께 출판 기념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로엔 장금이 어르신들께서 된장이라든지 고추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만들고 음식도 많이 해서 알리고는 했지만 이번에 처음 결과물로 책을 냈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활용한 원스톱 건강 안전 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대상 안전망 강화 활동,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대면 건강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정관스님은 2018년 세운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마침표를 찍는 해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해 올해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